이제 무색한 블랙리스트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의 김태우 특감반 진상조사단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흔든 지 58일 만에 이제 검찰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와대의 변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 이거 바로 블랙리스트를 넘어선 죽이는 리스트, 데스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부 블랙리스트뿐 아닙니다. 여러분, 김경수 구하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야당 없어 사는 여당뿐이 정말 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김경수가 깃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댓글 사건의 최대 수혜자 누굽니까 여러분? 드루킹 사건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부하기에 온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특검 다시 발의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재특검 발의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가서 워터게이트 호텔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룸을 방문했습니다. 도청장치를 설치하던 비밀 공작원이 체포됐고, 닉슨은 압도적으로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6개월 만에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에 이야기합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